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 18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지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잠들어있고 또한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두 시기가 공존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위험하냐? 위대한 승리 이후에, 위대한 각성 이후에 바로 그 다음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노아가 언제 술 취하여서 그렇게 방탕하게 되었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죠.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죠?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다윗,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승리했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칩니다.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칼을 구해요. 그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던 다윗이 적군 골리앗의 칼을 의지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바뀐 다윗을 봐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침체를 겪는 다윗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 정말 하나님께서 칼 하나 들지 않고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이 성은 너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봐라.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도록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들이 정탐을 보내죠. 아이성이 전투를 보냈다가 정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보내요. 3,000명 정도를 보냅니다. 그랬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36명이 죽어요. 단지 36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이었다면, 그로 인한 그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도대체 유가족이 몇 명일까? 아이들이었다면, 남자들이었다면, 그로 인해 슬퍼할 부모님들은 과연 몇 명일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고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해가 지도록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울며 슬퍼 울며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던 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더라면, 차라리 우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 차라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밀려왔는데 당한 이 패배의 충격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막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돼요. 차라리 동편에 있을 것을.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민교를 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승리의 일들이 참 많았지만 어떤 날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침체되어서 기도조차 안 돼요. 말씀도 잘 묵상이 안 돼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셨지만 어떤 날은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몇 번이나 짐을 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제 아내가 잡아주고 어느 날은요 아내가 짐을 싸는 거예요. 오, 당신 왜 그래? 제가 나는 잡고 감사한 거는요 둘 다 동시에 싼 날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좀 다른 것도 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에 싸진 않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 나 회사 가면 그만둘 거야.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요 중요한 역할을 받아도 교회에서
나 그만둘 거야. 아, 이런, 차라리 안 받을 걸. 차라리 하지 말 걸.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있다 그러죠, 지금도. 그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남편 역할 하기 싫다. 엄마 역할 하기 싫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차라리 결혼하지 말 걸. 차라리 애를 낳지 말 걸.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 이후에 참혹한 패배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를 댑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랬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가 이래요. 아이성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아이 뭐 힘들게 다 보냅니까?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우리가 아이성을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으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됩니까? 물었어야 되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좋겠다 하고 보낸 거야. 여호수아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사람은 교만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어느덧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면 승리한 이후에 풍족할 때, 형통할 때, 그 이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커다란 문제,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하죠. 뭐 40일 기도, 저녁 기도, 뭐 금식 기도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가 수천만 원, 수억이 달린, 수많은 고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먼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제 쌍시온 나오는 그 발음이 남아야 합니다. 미쉬입니다. 주 역사해 주시, 주시 이러면서 이렇게 슉슉거리면서 기도를 해요. 너무 막 간절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기도. 이거 그냥 내가 할 수 있지 뭐. 아, 그냥 뭐 내 힘으로, 내 돈 필요해? 내 돈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사람 몇 명 붙여가지고 처리하면 돼. 이렇게 진행을 한다니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조금만 자기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다 만든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전리품을 취합니다.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5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를 취해요. 이 신할은 바벨론인데요. 아마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하던 모 명품 브랜드의 2023년 봄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명품을 봐도 그게 명품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요, 멀리서만 봐도 저거 그건데? 알아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아간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그 전쟁 중에도 알아봤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봤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간이. 아주 유력한 지파죠. 핵심 중에 핵심 지파죠. 왕권이 흐르는 지파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그 쌍둥이 베레스와 그 다음에 세라 사이에 나온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싸 중에 인싸고 엘리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 바벨론 신할의 외투를 알아보는 것은 아마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유력한 집안이니까 바벨론 조금 머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고대 근동의 나름 패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물건을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쳐라. 금과 은은 따로 빼고 나머지는 전멸시켜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나중에 이제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은 다 백성들이 나눠 가져요. 근데 이거는 여리고성은 첫 번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만일 전멸시키지 않고 이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을 당할 것이다. 첫 열매 내 것 건들지 말고 다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라고 불러요. 자, 21절에 내가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 아니라고요. 이거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전리품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것을 재분류해서 세탁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간이 한 짓입니다. 어쩌면 이 아간은요, 이 신날의 외투를 얻을 만한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공로가 있었을까? 나름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거죠. 자기도 열세 밖에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공로가 있으니까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말씀을 들을 때 졸았나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증거가 나와요.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난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도 다 두고 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레위기 27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또 있어요. 10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또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너희 줄게. 내가 다 주는 거야. 아홉 다 너희 가져. 근데 하나는 나에게 주렴. 왜냐하면 너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이것이 너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너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 나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11조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표현되어야 믿음이고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생명, 물질, 자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열매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이 전부인데. 아니, 이삭이 전부인데 그걸 바치래. 그 전에 못 바쳤죠. 근데 믿음이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이삭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재물관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았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재물관이거든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가져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누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즐길 줄도 알고 그러나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이 재물관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세금 내라고 하면요, 세금 내기 싫잖아요. 어떻게 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내가지고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일 나는 세금을 더 내고 싶다 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요 있어요.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죠. 김용석 교수님이 언젠가 종로에 갔는데 세무서에 갔대요. 세무사분이 방금 전에 왔다 간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분이 어떤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러 왔대요. 아니 그거 세금 왜 냅니까? 그냥 쓰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아니 할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니까 이거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내야지,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세무사분이 도와드렸대요. 아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자 이만큼 내시면 됩니다.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아 그렇게 적으면 내나 마나지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없어? 최대한 낼 수 있게 계산해가지고 보여드렸대요. 그걸 딱 보시더니요 이제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 선수였던 손기정옹이셨습니다. 1936년에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섰어요. 근데 올라간 것은 일장기였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는 것도 일장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지만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일장기를 보여주기 싫어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리고 꽃으로 가립니다.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썼어요. 근데 그의 눈을 월계관으로 가리죠. 금메달이면 고개 들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푹 숙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나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분은요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안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정말 부유한 건강한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를 사랑하니까 더 세금을 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세금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더 내고 싶은 마음 자신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서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것. 사랑입니다. 첫 열매 바쳐야 됩니까? 11조 내야 됩니까? 오늘 종결 지어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11조가 뭐예요? 2조도 내고 3조도 내고 전부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사적으로 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소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신상품, 명품, 금덩이, 재정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정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왜 근심하며 떠나갑니까? 나는 돈이 제일 좋거든.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돈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오늘 본문에 언약을 깼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언약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혼인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언약 관계 뭡니까? 서로만을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그때 언약하잖아요. 당신만을 평생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게. 너는 나만 믿고 신실하게 나만 사랑하면 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깼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외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연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의 죄는 단지 탐심의 죄, 거짓말의 죄가 아니라 간음죄입니다. 영적 간음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 서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서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민수기 5장 12절에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혹은 아내를 배반하여 바람 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마알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오늘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간음하였으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깨고 다른 연인을 추구한 죄가 이 아간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 버린 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이것이 아간의 죄였어요. 아간 역시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가져온 것을 숨겼다는 데 있습니다. 감추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이라면 당당하게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리품이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 왜 숨겨요? 마음의 양심이 걸리는 거야. 이거 훔치는 거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깊이 감추어둔 거예요. 누가 볼까 봐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는 말씀을 졸지 않고 들었단 얘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든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든 거예요. 보고 탐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숨길 줄 알았는데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데 유다, 삽디, 갈미, 아간 이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들아 다 얘기해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해봐. 아간이 귀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시면 그 뒤에 금덩이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탐이 나고 가졌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탐이 나고 따먹고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게 죄의 패턴이에요. 죄의 패턴은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고요. 아간의 죄의 시작은 눈이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셔야 돼요.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그 승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부하들 다 보내고 자기는 궁전에 있다가 거닐다가 내려다봤는데 누굴 보냐면 밧세바를 옥상에서 성경에 보니까 내려다보았더라. 근데 그건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보고 계속 즐긴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밧세바를 묵상한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한 거라고요. 봤잖아요. 탐욕이 생기잖아요. 탐심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취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를 빼앗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거짓말하잖아요. 우리가 죽이려고 치열한 전쟁터를 보내잖아요. 아주 지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자녀들끼리 칼 부림,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나고 도망가는 다윗, 명예는 추락하고 왕권은 기울고, 죄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늠 때문에, 외도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압살롬 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아들을 잃었단 말이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갈망하는 것이 인생을 갈라요. 갈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고 지난 금요 성경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간음이라고 하냐면 단지 육체적 간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간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마음의 간음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다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다 봐야죠. 그 눈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보죠. 그런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계속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인데,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욥이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 원래 번역은 언약이에요, 약속하였나니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은 보는 게 아니죠. 응시하는 거죠. Gaze at, 누군가를 보는 것이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천하의 욥도 가늠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응시하지 않겠다,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가늠을 넘어서서, 마음의 가늠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늠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적 가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단지 탐욕, 도둑질, 죄가 아니라 가늠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이 소유물과 가족의 모든 진멸입니다. 아니, 아간만 죽이면 되죠. 왜 가족은 왜 죽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늠을 하면요, 그 파급력은요 온 가족에게 미칩니다. 온 가족에게 미칩니다. 매주 저는요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외도해요. 도와주세요. 심각합니다. 육체적 가늠이 이 정도라면요, 이런 마음의 가늠, 영적인 가늠,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둔감해져서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왜 죽은 자들 같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이거예요. 깨어나라고. 무엇이 너희를 지금 죽이고 있는지 깨어나라고. 가족들에게 다 죽는 겁니다.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철저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가 했다라고 가로채지 마세요. 그 대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민감하셔야 됩니다. 늘 참혹한 패배는 언제 뒤에 온다고요? 위대한 승리 이후에 온다고. 참혹한 패배를 막으려면 모든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잘 될수록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될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될수록 금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패배를 맞이하지 않아도 여리고성 승리 이후 아이성 패배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간의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호수아 몰랐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냥 3.0 보내봐, 이길 거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들고 있으니 어찌 아냐 이거예요. 주님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선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아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탈취한 자가 아간이죠. 천열매 11조 자신의 것으로 재분류하여서 탈취한 자가 아간이잖아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있기 때문에 둔감해져서 그게 왜 죄냐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훔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 크고 작든 우리는 다 아간이죠. 단지 육체적 가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늠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해서 영적인 가늠한 거. 여러분, 나는 예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영적 가늠한 적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나의 평생 살아왔다. 없잖아요. 다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간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대요. 아니,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까요?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대요. 아니, 왜 아간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았대요. 아간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했냐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있지 않겠다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까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너희는 모두 내 몸이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면 목만 아파요?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떠나갈 수도 있어요. 주일에 제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매 부마다 다른 거 아십니까? 어떤 때는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회중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밭을 준비해서 오냐, 그게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너 지난주에 그때 너의 입술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았어. 주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그 다음 부여에서 예배를 드려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고요, 소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정말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돼. 가족과 공동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간이니까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원래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한 율법의 명령은 뭐냐면 그냥 갚으면 돼요. 뭐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근데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2장 보세요. 가늠한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의 죄는 무슨 죄라고요? 가늠죄인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죄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이제 이거 아간을 맞는 거죠. 아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5절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다. 주님께서 그제서야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요즘에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모든 관계가 다 막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숨기고 있는 신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장막 속에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탈취했던 것, 그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참혹한 패배와 끔찍한 죽음을 막으려면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긴 신할산의 외투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간이 귀한 점은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방지하고 막으려면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전리품이라고 탈취했든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명예, 내 영광, 내 미래, 내 커리어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을 모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가는요 자백했지만 죄 대가를 받아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같은 것은 아간처럼 솔직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돌무덤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예요. 놀라운 십자가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악을 골짜기가 더 이상 괴로움과 수치와 고통의 골짜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그때를 회복시켜 줄 거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악을 골짜기 외도로 인하여서 간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이 피해를 입고 엄청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막 속에 감춰졌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덩이 은덩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에 철저해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패배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사망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만이 다시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아간입니다. 제가 신할산의 외투를 훔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너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이다. 그 놀라운 구속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외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간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영적 간음은요. 이건 정말 무서워. 이건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죄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의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모든 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모든 관계 속에 끼어져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을 사로잡고 약한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지의 사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올라온 은혜가 그 사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진정 아버지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외도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바로 아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외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저희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신실하게 사랑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십일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저의 온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복의 복음으로 속히 통일되어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해방케 되어지는 희년의 때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속히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열방이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 놀라운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발보니 못박힌 손과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우리 자신이 아간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아간의 그 비참한 고통의 골짜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